넷플릭스 시리즈 연애 대전의 두 주인공 배우 김옥빈, 유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쁘다!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애 대전입니다. 촬영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주로 누가 담당하십니까? 네, 유태오. 아, 유태오 씨.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 유태오 씨는 정말 짱구 같아요. 정말? 네. 하루는 촬영 감독님 의자를 네. 어디 갖다 던져서 버려놓은 거예요. 왜? 그래서 하루 종일 촬영 감독님이 유태오 내 의자 어디 있어? 빨리 내놔. 근데 끝까지 안 가져다 준 거예요. 아, 진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촬영 감독님 의자가 너무 낡아서 자기가 예쁘게 새 것을 사왔대요. 그래서 그거 선물해주려고 장난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벤트 가이네. 그래서 의자를 딱 가져와서 깠어요. 근데 이름이 최육만인데 최용만으로 자수를 해온 거예요. 아, 이름을 잘못 썼어요. 네, 굉장히 허당 그리고 장난꾸러기. 근데 너무 스윗하다. 그러게. 아니, 장난도 너무 스윗하다. 나는 그래서 아니 의자를 갖다 버렸다 해서 사이코패스인가 했는데 이런 스윗함이 또 있어. 반전 스윗함이 또 있었어. 예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신데 그래서 일단 나왔다면 바로 화제가 되는데 임서리님께서 유태우 씨 예능 블루칩이에요. 아주 타고나셨어요. 거기에 춤까지 잘 추시고 얼마나 배 아프게 웃었는지 몰라요. 아, 춤을 또 잘 추십니까? 뭐야? 짧게 씹었어요. 이분 안으로 들어갔네. 이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유행했던 약간 지렁이 춤. 잘 모르겠어요. 김옥빈 씨가 귤 사랑이 또 화제가 됐었어요. 펜저린 매니아. 네. 귤을 너무 좋아해서 손이 노래질 때까지. 진짜. 지금도 귤철이어서 귤 많이 드실 텐데. 올겨울에 많이 드셨겠다. 네. 와, 이어서 지금 두 곡째 들어간 거예요? 두 색깔? 진짜? 두 색깔이 손바닥에? 와, 아예 다르다. 지금. 뭐 들었어? 그러네. 와! 얼굴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야. 진짜. 아니, 태훈 씨는 또. 아내 니키리 씨와의 러브 스토리는 물론이고 요리 솜씨도 화제가 됐잖아요. 네. 집에서 소시지랑 하몽 만들어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잖아. 나 하몽 말상 들어갔지.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음식 중에서 요거까지 한다라는 음식 있을까요? 네. 배우자 기준으로 맛있는 떡볶이요. 아, 그게 가장 어렵습니까? 네. 네. 그리고 배우자 기준으로 맛있는 계란 흰자 프라이. 프라이도 가장 예민하게 부드럽게. 네. 원래 기본적인 게 가장 어려울 때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이게 본인 기준으로 얘기 안 하는 게 뭔가 더 스윗해. 그러니까. 두 분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